안녕하세요. 미카와 심리 상자입니다. 강희대제로 불릴 정도로 청나라 최고의 전성기를 이끈 청나라 4대 황제인 강희제의 친딸은 모두 20명이었지만 절반 이상이 요절하고 8명의 공주만이 무사히 자라 결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8명의 공주들의 평균 수명은 36세였고 가장 일찍 죽은 공주는 19세에 죽었고 가장 오래 산 공주는 58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공주 둘을 제외하면 모두 몽골족과 혼인을 했습니다. 누르하치 이후 몽골족과의 혼인 동맹이 청나라 정책 중 하나이자 청나라 통치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강희제 역시 딸들에 대한 애정이 적지 않았음에도 청나라의 안정과 효과적인 몽골 유화책으로 많은 딸들을 몽골로 시집 보냈고 그것도 부족하여 양녀 두 명을 더 입적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강희제는 먼 곳으로 시집 가야 되는 딸들을 배려하여 당시 기준으로 가급적 늦은 나이에 결혼을 시켰습니다. 18세, 19세, 20세, 22세는 청왕실 혼인 연령으로 늦은 나이였지만 강희제는 딸들이 머나먼 몽골 초원에서 새롭게 적응하여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결혼하면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 해라도 더 가족과 보낼 수 있도록 가급적 혼인을 늦추었다고 합니다. 팔공주 중에서 영원공주 다음으로 사실상 차녀라고 할수 있는 오녀 단정공주는 후궁들 중에서도 서열이 상당히 아래인 포귀인 조가시 소생의 화석공주였습니다. 그녀는 고륜공주인 영원공주와 바로 아랫동생 갑정공주 사이에서 길을 펴지 못해 예쁘지만 조용하고 얌전한 아가씨로 성장했습니다. 단정공주는 맏언니인 영원공주만큼 강희제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했다고 해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19세가 되었을 때 영원공주는 몽골로 난 바레인족 보르지기트 가문의 우르곤과 결혼했고 단정공주는 몽골 북방 카라친족 왕자의 둘째 아들 가르장과 결혼했습니다. 강희 31년 1692년 단정공주의 결혼식은 각종 의식과 경축행사로 온통 경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몽골족 부마 가르장은 전통적인 몽골 복장에 독수리 깃털을 단 늠름한 모습으로 광활한 초원에서 온 용사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대한 혼례식 후에 몽골로 향했고 강희제가 지어준 대저택에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딸을 위한 지참금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이 결혼한 후에도 대부분의 중국 황제들과 달리 시찰 중에 한 번씩 딸을 보러 다녔습니다. 단정공주가 시집간 몽골 카라친족 연대기에 따르면 강희제는 1693년, 1698년, 1707년 세 차례 단정공주의 저택에 묵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18년 만에 단정공주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단정공주가 병으로 죽었다면 더 일찍 요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던 시절이라 비극적인 죽음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사이에 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 사이에 뭔가 불화가 생겼고 결국 그것이 단정공주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18년간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록이 없다 보니 구체적으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 설만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단정공주가 쫓겨나 죽었다는 설, 가르장이 단정공주를 폭행하여 죽게 했다는 설, 가르장이 의처증이 있어 단정공주를 끝없이 의심하다가 결국 그녀를 폐쇄된 공간에 가두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살게 하여 결국 우울증으로 죽게 했다는 설, 심지어 청나라에서 공주를 위해 몽골로 딸려보낸 에르덴이라는 호위병이 있었는데 단정공주가 몽골인들과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그를 의지한 것을 가르장이 둘 사이를 의심하여 그를 죽이고 공주를 죽였다는 사극 드라마에서나 나왔을 법한 설, 단정공주가 강희제를 만날 때마다 몽골에 대한 소상한 이야기를 한 것이 가르장을 분노하게 했다는 설등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정공주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가르장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10년, 가르장은 진실을 숨기고 단정공주가 37세의 병으로 죽었다는 부고를 청에 전했습니다. 슬픈 소식에 상심한 강희제는 처음에 예부에 명하여 공주의 장례를 치르도록 하였고
동시에 공주의 형제자매들을 보내 조문하게 하였으며 친수로 지문을 써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협소 하나만 남겨진 약간의 기록에 의하면 1710년에 치러진 공주 장례식 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카르친족의 누군가가 단정공주의 상중에 가르장이 초노무의 아내를 범하고 빼앗았으며 공주의 죽음이 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가르장과 관련이 있고 또 그가 공주의 장례비를 횡령했다는 사실을 청황실 사람에게 고했습니다. 그것을 전해들은 강희제는 분노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명했고 그 과정에서 밀고자의 말에 대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하여 가르장을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가르장은 이후 2년 만에 공주와 청황실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청조성조계에 따르면 단정공주 장례 중에 가르장이 남의 아내를 범한 것만으로도 거의 반역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강희제는 결혼 때 봉했던 가르장의 직위를 박탈하고 그를 베이징으로 송환하여 감금시켰습니다. 가르장은 11년간 갇혀 있었고 1722년 그 상태로 죽었습니다. 그는 강희제의 여덟 사위 중에서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죄인이었습니다. 강희제가 가르장을 순장시켰다고 하는 이들도 있는데 순장은 강희제 때 폐지된 제도인데다 기록상 가르장이 단정공주보다 정확히 11년 후에 죽었기에 사실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강희제는 가르장을 죽이지 않았는데 일각에서는 강희제가 사형이 아닌 종신형을 내린 것이 매우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딸의 원수를 갚았을 뿐만 아니라 몽골족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간격으로 두 사람이 죽은 후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공주와 부마를 합장할 수 없었는데 강희제의 외손자라고 할 수 있는 단정공주의 아들이 서신으로 단정공주와 가르장을 합장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청조정은 예외를 두어 허락했고 이후에 두 사람은 합장되었습니다. 공주릉으로 알려진 단정공주의 묘는 현재 내몽고에 있으며 청나라 역사, 청나라와 몽골의 관계, 청나라 장례제도 연구에 있어 중요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중국의 보호문화재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개운치 않은 느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봉건 사회가 흔히 그렇듯 청나라의 결혼제도도 봉건 사상으로 인해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봉건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약해 아무리 신분이 높고 뒤에 황제라는 막강한 배경이 있어도 때에 따라 결혼을 하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때로 불가해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자들을 죽어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추정컨대 강희제가 합장을 허락한 것은 단정공주 아들의 요청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